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목상담 방송 해볼 텐데요. 토요일 아침부터 또 우리는 열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인데도 많은 회원분들하고 같이 방송하고 있는데요. 닥터K도 말로만 하지 않고 플레잉 코치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운영 중인데요. 무료 방도 있고 유료 회원 지금 15명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순항 중이고요. 다음 주에 아마 한번 불 뿜을 것 같은데요. 닥터K도 말로만 하지 않고 해외선물로 크루드오일 14승 1패입니까? 13승 1패입니까? 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방송 타이틀 보면 되는데요. 총 수익이 827만 286원. 자, 이번 달 2월 달에는 1000만원 수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파란 거 있는데 여기 밑에 1월 29일 날 밑에 있습니다. 한번 있고요. 이날은 상세하면 부릅습니다. 이날 날짜 보면요. 2월 13일 날 여기 38만원 까졌지만 여기 보면 100만원 불었기 때문에 누적으로 불었습니다. 여기 한번 까진 것 밖에 없어요. 한번 손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비우고 여러분들께 강의에 더 집중한다 생각하고 하니까 오히려 힘을 빼니까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시사하는 바 있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고 평소에는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실전에 들어갔을 때 주식 매매할 때는 큰 부담감보다는 그냥 내가 편안하게 내가 평소에 공부한 대로 정도만 하겠다라는 편한 마음으로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종목 상담 이어나가죠. 종목 상담하기 전에 우리 김창희 선수가 닥터K에게 뻑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요. 닥터K가 현금 100% 세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네 번 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인가 이렇게 네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100%에서 전부 다 두드려 맞는 이 장세에서 하나도 손실 없이 다 피해냈다. 그리고 바닥 두 번 퍼펙트하게 잡아놨어요. 여기 딱 들어가 보십시오. 방송 확인하십시오. 10월 29일날 그럽니다.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다음날부터 올라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0월 29일날 올라갈 것 같은데 딱 그럽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쥐가 뭔데 이렇게 내리꼬 피는데 올라갈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겁이 나서 말 못합니다. 빠지면 무슨 부끄럽게 그죠? 올라갈 것 같은데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 들어가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수급 상황이 바닥 저점 잡아내는 기법 강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들었잖아. 인실님 들으셨죠? 그거 기준인 겁니다. 밑으로 꼬꾸라지는데 기관 외국인들 들어온다고 이런 부위에서 다 그래서 바닥 잡아내는 게 가능한 겁니다. 여기도 바로 4 그럽니다.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갑니다. 바닥 두 번 퍼펙트하게 다 잡아냈어요. 실시간으로 다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녹화 다 있으니까 거짓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죠? 왜? 여기는 또 기관이 지수 방어하려고 계속 매수세 들어온 거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그럽니다. 퍼펙트하게 다 맞췄어요. 그것 때문에 반했다. 창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창희야, 형 멋지지? 오래오래 같이 가자. 창희는 케이크 투자 그룹의 큰 축을 맡아야 돼. 앞으로 5년간 내지는 10년간 네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 받고 더 있다가 와. 그때 끝내주는 트레이드 돼가지고 이론과 실전이 겸비되어 있는 금융권 근무하거든요. 재무조표 이런 거 분석할 줄 아는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자, 종목 상담 들어왔으니까 우리 배준구 선수가 팬놈만 팬다 적용하고 있는 거 제일 기획을 11% 정도 수익 나고 있다 그러고 새롭게 보고 있는 종목이 다우 기술이다. 그리고 인실님 지인이 갖고 계신 삼성중공업 10년째 갖고 있다는데 그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기획이 삼성 계일이잖아요. 그죠? 자,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죠? 이거 너무 지저분해서 관심 권역에서 뺐는데 와우 끝내주게 가잖아. 그죠?
닥터K가 괜찮아 보인다 하는 건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기획 공부해보죠, 같이. 그럼 그죠? 어떻게? 자, 광고 전담하는 회사입니다. 삼성 계열인데요. 해외 법인도 지금 설립하고, 그런 부분들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볼게요. 삼성그룹의 계열사이고 국내 최고 수준의 광고회사이며 전파 인쇄 그리고 뉴미디어 구분되는 광고 집행사업 브랜드 타켓 크리에이티브 컨셉에 적합한 미디어 글로벌 마케팅 중족 전세계 44개국에 와 글로벌 네트워크 세계 광고시장 공략 중 그러니까 삼성그룹에 관련되어 있는 광고를 하려면 제일 기획이 전 세계도 다 한다 이런 뜻이겠네, 그죠? 오케이,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탄탄한 광고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그룹 계열사니까 아무래도, 그죠? 딴 데 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와우, 잘 가고 있네. 목표치만큼 온 것 같은데. 와, 끝내줄까 이거. 단기적으로 여기만큼 목표치 잡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오일선 강하게 깨고 내려오면 조금 청산했다가 눌려주는 여기 장대양봉 박은데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 25,000원과 24,500원권은 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 21건 일단은 강하게 무너지는 모습 보이면 조금 청산했다가 다시 눌림목 주는 데서 들어가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 지분 괜찮네 이거 넣어놔야 되겠어 이 칸이 좀 모질하긴 한데 어디다 넣어놓지 이거를 제일기획 엔터? 엔터하고는 좀 관계 없긴 한데 방송 여기다 넣어놔야 되겠어. 제일 기획. 그래서 본인이 이 종목 패고 있다 그랬잖아. 그럼 흐름을 잘 하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여기 완전 완벽한 매수 타이밍 아닙니까? 그리고 직장인 20일 기법을 쓴다면 아직도 매도할 만한 자리가 크게 안 나온 거예요.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20일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놓은 우상향이잖아. 여기 사가지고 20일 안 깨졌으니까 아직까지 홀딩 가능하다고요. 직장인은 이렇게 심플하게만 해도 된다고요. 중구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적당하게 여기 사서 아직도 안 던져도 된다고. 왜? 20일 안 깨졌으니까. 그런데 우리 또 배중구가 그거만 알겠냐 이거지. 닥터K하고 지금 같이 한 지가 반년이 넘은 것 같은데 우리는 또 팁3가 있다 이거지. 강력한 음봉이 떨어지면 청산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만큼 안 토해내거든. 그러면 적당히 5일선 깨는 장대 음봉 떨어지면 청산했다가 20일 오면 또 지지받는 양봉으로 또 사는 거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적어도 24,000원에는 24,000원은 확실한 지지권일 거야 아마 이게 여기 못 뛰어넘는 걸 대번 강하게 뛰어넘었거든 한 단계 레벨업이야 그러니까 여기 24,000원 오면 확 실어버려 나중에 만약에 끊어버리면 24,000원보다 안 줄 수도 있다 여기 이평선 각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럼 약간 더 위에서 1차 매수 약간 쳐줘도 여기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우 기술 이것도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종목 공부 같이 하면 되죠 그러면 이름 많이 들어본 거 증권? 어디 투자했던 거 이야기는 알고는 있는데 다우기술이 키움 쪽 맞지? 아 그렇구나 아 키움 쪽은 뭐 회사인가 보다 내가 그 얼핏 기억나는 게 있거든 동사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솔루션 관련이었는데 온라인 증권사 키움 증권을 와 다우기술이 그거구나
키움 캐피탈도 이제 하고, 그것도 인터넷 뱅킹도 하겠다잖아. 그러면 이것도 뭐 괜찮으실 수도 있겠네. 그지? 와우. 이렇게 같이 윈윈 하는 거 아닙니까? 시너지 생기는 거잖아요. 저라고 어떻게 다 합니까? 제가 뭐라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정보도 없고. 다우 기술. 그러니까 이게 삼성 SDS하고 다우 기술 이런 시스템 쪽하고 이런 걸좀 확충을 해야 되겠어. 이 한쪽 면을 확충합니다.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폴드를 하나 더 만듭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배워놓으면 팁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를 새 그룹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잘 모르잖아. 반호세요. 인실님 잘 몰랐죠? 반호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SW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보안 보안이라면 뭐 S1 이런 거니까 일단 대충 이렇게 맞다 해놓을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다우 기술 그 다음에 삼성 SDS 그 다음에 S1 여러분 제가 집중하면 여러분들한테 와 신나는 게 도움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 거의 케어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백몇십 종목 거의 케어한다고요. 그러면 그거 케어하는 종목이 한 번에 많이 안 늘리고 차차차차차 지금 수소차, 5G, 중국 화장품 관련 점점점점점 늘어나죠. 여러분들 나중에 먹거리가 훨씬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자, VIP 회원들 분명히 옵션 계좌 만들어 놔라 했습니다. 선물 옵션 계좌 만들어 놨습니까? 만들어 놓으세요. 농담 아니에요. 나중에 장난 아닌 경우 생깁니다. 너무 좋아 죽는 경우 생긴다고요. 나중에 확답할 순 없습니다만 나중에 너무 좋아 죽는 경우 생긴다고. 그때 너무 좋아 죽지 말고요. 지금 천천히 만들어 놓으세요. 와, 10배 났다! 우와, 대박! 난주 그런 날 옵니다. 그러니까, 딱 해놓으세요. 자, 제일 기획을, 아까, 이 보유 종목이 아니라, 여기는 2번을 해야 되고, 회비 50만 내고 한방 때렸는데 500만 나중에 옵션 500만 1000만 버는 날 옵니다. 대박 나요. 대박 나 잘못하면. 자, 그래서 다우 기술이 자 하락 추세 이제 다 돌려냈네. 그죠? 월봉부터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우상향이거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이거죠. 아무래도 뭐 키움 증권이 업계 1위니까 그죠?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다우 기술 회장님, 키움 증권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소프트웨어 이거 HTS 신경 쓰셔야 돼. 그죠?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자, 일단은, 여기 정도로 지지저항이 보이거든요. 자, 비교적, 급등했다가 다시 꼬꾸라졌어. 그죠? 아무래도 18년도에 꼬꾸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키움 증권에 이제 모회사니까 그죠? 키움 증권이 뭐 좋았겠습니까? 증권주가 그죠? 2018년도 하락장이니까 안 좋았다. 그리고 이제 돌아선다면 지수하고 거의 똑같잖아 지금 그죠? 지수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네요. 증권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앞으로 키움 증권의 제3 인터넷 뱅킹에 대한 호재도 약간 있다 봤을 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이것하고 모양 비슷한 게, 삼성 SDS하고 거의 비슷한데, 삼성 SDS는 60일을 지지하면서 지속 상승형. 이것은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 상승형. 중국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그 종목의 특성을 잘 잡아내야 돼요. 자, 좀 이따 이거 보여드리고 삼성 SDS 비교 분석하면 됩니다. 이거는 일단 캡처.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지속 상승형. 그러면 아까 삼성 SDS는 20일을 타고 올라간 지속 상승형. 이렇게 하면 되거든. 5일선 지속 상승형 패턴. 그치? 5일선 안 깨고 쫙 간다 이거지. 라이딩 이제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나쁘진 않으나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턴어라운드 종목의 전형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 앞에 저항권이 많다 하는 거야. 저항권. 여기를 이렇게 꺼도 되는데 나중엔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꺼도 돼. 왜? 여기나 여기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꺼도 된다고. 그지?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주춤한다면 나중에 여기서 확 이렇게 대밀리잖아. 추세선을 이렇게 꺼버려. 알겠지?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지금 꺼지 말자. 응?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왜? 확 밀리고 난 다음에 확실한, 저항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더 올라와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모양이거든. 그래서 7시부터 깨어 있었다고. 나도 라이딩아 방송 8시 40분부터 했다. 아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권역이었는데 지지권이었는데 돌파해 냈거든. 그러면 2만 여기 20일권은 지지할 거야. 아마 21,700원 여기 분석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지지권이었는데 깨지니까 저항 역할을 저항하잖아 이게. 그지? 저항 자꾸 받다가 돌파했거든. 여기 지지한다고. 이 종목의 키포인트는 21,700원이야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 높아.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사고 싶다면 21,700원까지 좀 눌려주고 그때 첫 번째 매수 가능하겠지. 20일 안깰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 이 올라오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23,200원 건가가 한번 팔아먹고 눌려주면 다시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눌려주면 또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이거는. 5일선 타고 가는 지속 상승형 보유 중이다. 얼마에 보유 중? 잠깐 다시. 요게 마음에 안 들어가죠. 딱딱이 참 세심한 남자거든요. 요것도 좀 마음에 안 드네. 크기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일부러 토요일이라고 라이딩아. 일부러 오네요. 이야기 안 했어. 자고 있는데 뭐 오네요 하면 좋냐? 했나? 한거 같으네. 잠깐만. 했나? 했네. 왜 아무도 안 들어가지고. 아. 내 말하는 가격에 공부가 좀돼 있다는 거지. 응? 여기 갖고 있다고? 그러면 한번더 쳐지면 몰라. 이제 이거는 뭐 별로 먹은 거 없으니까 크게 사고 팔고
뭐 할란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면 더 사. 그러면 돈 있으면 더 사고 여기 23,200원 가면 팔아먹어. 밀리면 그랬다 쓱 올라오거든. 추세 따라 쭉 타고. 이건 5일선 잘안 깨니까 5일선 슬쩍 터치하고 깨는 척하면 또 슬을 사놓고 또 올라타면 또 팔아먹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렇게 하면 돼. 5일선 지속 상승형. 이거 다우 기술. 야, 라이딩아 최강호 쓰겠다야. 지금 캡처 엄청나게 하고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10년 들고 계신다. 와우. 삼성중공업이 반사이익이 좀 있대요.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하고 빅딜 하게 되면, 빅딜이 아니지. 그거 하게 되면 서로 합병하게 되면 이거 지금 대우조선하고는 지금 좀안 좋다는 이 시장 판단이잖아, 그죠? 부담감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그죠? 파업하겠대 자꾸 그죠? 삼성중공업은 반사이익이 있대. 무슨 반사이익인지 정확하게 지금 몰라요.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38,000원이면 뭐 38,000원 맞아요, 진짜로? 잠깐만. 10년 전이면 2007, 2008년 아닙니까? 와.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 우량한 종목 무조건 중장기 하면 안 된다는 게이 케이스예요. 38,000 갖고 계신다잖아. 10년 됐다잖아. 10년이면 2008년 여기 인근이잖아. 여기 인근이네. 와. 10년 동안 고생만 하고 지금 60% 이상 손실 아닙니까? 그죠? 망고생 심한 거지. 차곡차곡 쌓여가는 데이터베이스 맞아, 라이딩아, 그지? 와, 이거 시사는 봐 있어요, 여러분들. 꼭대기 아닙니까, 제법. 조선주, 그죠? 꼭대기에 사가지고 박살 나는데 안 던지면 지금까지 와도 10년 동안에 돈 묶여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 비용. 예를 들어서 1억 들고 있다 칩시다. 지금 몇 프로 까졌습니까? 3만 원 손실이니까 거의 75% 손실에다가 75% 이상 손실에다가 그죠? 1억이 2,500 남은 게 아니라 1억이 10억 될수 있었는데 9억 7,500 날라간 겁니다. 해쭈 야우. 반가 반가. 늦잠 잤어? 어저께 클럽에서 신나게 놀고? 어? 오빠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늦잠 잤어? 기회비용 생각하시면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대충 계산하니까 75% 까졌네. 38,000원에 3만 까졌으니까. 그래서 본전 가기를 기다리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본전 절대 못 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당장은 너무 호황때 꼭대기에서 물렸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93,000원 이거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더블탑 쌍봉 찍을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 고점이란 말이지. 쉽게 말하면 왜? 쬐뽀 올랐거든요. 얘가 조선주가 희마리가 없는데 얘가 혼자 쭉 가고 있어. 그러니까 반사이익이 있다는 뉴스까지 들었는데, 그죠? 얼마나 좋은가 몰라도 여기까지 더 치고 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더잘 가봐야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여기를 올라가다가 음봉이면 이왕 10년 들고 있었으니까 제시를 할게요. 여기 9,000원 깨고 내려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위로 올라올 수는 있는데 그거 대응 안될것 같은데. 그거 대응 될것 같으면 10년 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참 고민돼요. 그러니까 그죠?
이왕 들고 왔으니까 86,000원, 87,000원 안 깨면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라 그러면. 인실님 듣고 계십니까? 원래는 더 잘하려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여기 지지할 가능성 좀 있어요. 10년 들고 왔다잖아. 10년. 그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처지면 안 좋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8,700원 깨는지 여부 옆에 친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8,700원 깨면 던져야 된다더라. 그 이전에는 워낙 오래 버텼으니까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그렇고 좀더 들어가 보셔라. 그리고 다음에 나를 통해서 인실님을 통해서 또 한번 물어보라 하더라.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한번씩 알려주세요. 삼성중공 어떡할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 서정원님 있죠? 채팅방에. 4년 들고 있다가 결국 플러스 나왔습니다. 8천 얼마였거든. 야, 그것도 답답해요. 케어했습니다. 케어했어요. 이왕 들고 온거더 들고 가라, 더 들고 가라. 이제 던져, 던져 해가지고 잘 빠져나왔다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닥터케이 맨날 먹, 시가 있으니까 도라지 환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사람입니다. 닥터케이는 저한테 정을 베푸면 곱하기 10 해줍니다. 딱 케어해줍니다. 진짜예요. 정을 줬기 때문에. 일부러 불러서 하는 거 봤죠? 정원님, 던져야 된다. 잘 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 홀딩.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현대차도 10년 들고 있다고요? 와, 현대차 얼마? 그것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와, 중장기 제대로 하고 있는데 채팅방 초대해 드릴까? 다음에 유료 가입하라세요. 나하고 같이 유료 가입하자 이렇게. 닥터케이 짱이다 이렇게 나중에 돈 벌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거 몇십만 아끼려다가 조비되지 말고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회비 내고 들어가면 그게 득이다 라고 생각하면 해주세요. 이야기 54,000원 맞잖아요. 회비 50만 내고 100만원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00만원 못 먹어도 500만원 안 까지게 도와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엄한데 들어가 500만 안 까질 것 같아요? 본인한테 꼭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 54,000원이요? 현대차는 좋네. 그러면 현대차도 10년 들고 있었다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거저 먹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죠? 본인이 경험해봤으니까 알겠지. 셀트리온에 개 물려 있었는데 던지를 하고 난 다음에 안 올라가더라. 와,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 지금 추가로 얼마 더 손해냐? 그 곱하기 해보면 됩니다. 던지를 할때 빨리 던졌으면 더 빨리 세이브 더 컸을 텐데 그거 생각하면 딱 돼요. 그러면 수익 안 냈었어도 제가 손실 나는 거 막아드렸어. 돈으로 환산하면 1년치 넘을걸요, 회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54,000원. 와, 이거는 잘 먹었는데 뭐 잘못했다. 여기 넥라인 깨지는 이런 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끝내주고 먹을 수 있는 거다 토해냈잖아. 절반 토해냈습니다. 그죠? 몇배 갔냐? 와, 많이 갔는데 반토막 났어 거의. 여기 고점 대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여기 정도 깨지면 던져야 돼. 여기. 한 20만 원 정도 깨질 때는 무조건 던져야 되는데 너무 아깝겠지. 이제 지나간 거 생각하면. 그죠? 하나는 열나 물려 있고 하나는 먹은 거 절반 토해내 가지고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ABC가 제대로 안돼 있는 분입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막 들고 가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공부해보니까, 인실님도 공부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무조건 들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 다들. 그냥 좋은 회사 샀고 적당히 들고 가면 된다더라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중장기 하면 되고 파다닥 그리면 안 되고 중장기를 어디서 하냐 말이지. 저건 현대차는 잘했는데 차익 실현도 잘해야 된다는 건잘못 배웠잖아. 그죠? 언제 던져야 되는지를 몰라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닥터 K에게 물어본다면 추세가 깨지면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할게요. 언제 던져야 된다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혜주야 뭐라고? 오빠한테 물어보면 주식을 언제 던져야 된다고 물어본다면 추세가 깨지면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여기 추세가 무너지자 여기 무조건 던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무조건 혜주야 알겠니? 응? 오빠한테 주식은 언제 던져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잘 가던 추세가 무너지는 여기 그리고 여기 추세 무너지는 여기 마지막 여기 무조건 던져야 돼. 그래야 잘하는 건데 언제 던져야 될지 모르잖아. 방송에서 던지려면 던질 겁니까? 방송에서 들고 가려면 들고 갈 겁니까? 기준이 본인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공부 좀 하니까 조금 알겠잖아 이제. 아 그렇지. 이건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까 5만 4천원을 했죠. 매수는 잘했어. 이거는 매수는 잘했어. 아까는 매수를 잘못했어. 두 가지 케이스를 딱 해가지고 이것도 비교 분석 딱 해드리면 공부할 때 도움 많이 되겠네. 와 참 세밀하게 방송하죠. 하루 종일 합니다. 저번 15시간 했어요. 주식은 8시간 했고 놀고 이야기한 것까지 치면 이건 38,000 똑같이 10년을 들고 있었는데 그죠? 무조건 중장기 하면 될까? 이 제목이 그겁니다. 무조건 중장기면 될까? 무조건 중장기 투자 하면 되나? 이것은 저점 매수 잘하고 차익 실현 못해서 수익 다 토해내고 무조건 중장기 하면 되나? 이것은 저점에서 잘 해내고 차익 실현 못해서 수익 다 토해내고 이것은 제가 B급입니다. 저는 닥터K는 젠틀하지 않아요. 닥터K는 주식계의 싸입니다. 이것은 고점에서 개 물려서 10년 동안 졸라 고생 중. 이래도 과연 중장기가 답인가? 왜? 이렇게 해야 머릿속에 팍팍 남죠. 그죠? 이것은 고점에서 개 물려서 이것은 고점에서 개 물려서 10년 동안 졸라 고생 중. 허용 중장기가 답이냐고. 시사하는 바 있지 않습니까? 캡처해서 보여준대. 캡처해서 보여주세요. 진짜로 친구야 닥터K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는 잘 샀다 이거지. 그죠? 아직 캡처하지 마세요. 아직 캡처하지 말고 완성되고 난 다음에. 아직 미완성입니다. 아주 또
세밀하게 여기 매수 시점. 그죠? 아, 깔끔해. 그죠? 이제 다 됐어. 마음에 들게 됐어.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이고, 여기 왜 있냐? 이거 사라져, 이거. 에이, 이거 없어져, 이거. 됐어. 자, 여기서 매수했다, 이거지. 그죠? 여기가 매도 포인트다, 이거죠. 매도 포인트를 놓쳤다. 왜? 매도 포인트를 모르니까. 그죠? 놓치고 싶어서 놓친 게 아니라 매도 포인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고요. 믿음 가는 트레이너하고 같이 공부해야 돈을 벌수 있다. 그렇게 친구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닥터K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기 동그라미 친 데가 매도 포인트라고 닥터케이는 이야기하던데, 그거 놓치니까 반토막 났다더라. 같이 공부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이거는 사면 안 되는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 개라는 게 똑바로 했나? 맞네. 고점에 개 물려가지고 안 던지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이러면 안 된다더라. 캡처하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하고. 자. 캡처하세요. 캡처하셨죠? 캡처하셨죠? 이제 합니다. 중장기가 답이냐? 중장기가 답이냐? 아이고, 답이냐? 현대차 그리고 삼성중공업. 우리 외삼촌이 있거든요. 우리 외삼촌도 저번에 상가집 갈때 물어봤어요. 삼촌 주식 하나. 워낙 친해가지고 외삼촌한테 반말합니다. 오, 몇개 갖고 있지? 삼촌 요새 내 유튜브 장난 아닌데. 구독해라, 구독. 하면서 내가 구독만 하다가 전부 다 이상한 종목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 났겠네? 좀 물려있지. 대형 우량주 가지고 있는 사람 잘 없어. 잘 없어요. 전부 다 중소형주 가지고 다 물려있어, 사람들이. 그럼 대형주 갖고 있으면 아까 잘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위에 꼭다리 이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매도 타임 몰라가지고 막 물려있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매수 매도를 포인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매수 매도 포인트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입니까? 아니거든요. 언제 산다고? 이런 데 산다고요. 꼭대기. 왜? 뉴스에서 나올 거거든. 그전에는 쪼라가 못 사. 그전에 쪼라가 있을 때는 언젠가 하면요. 외국인들이 사두로는 100만원 대입니다. 기관 외국인 사두로는.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여기는 외국인 기관이 사들어와요. 100만원대 못 사요. 주식이 안 좋으니까 주식시장이. 그러면 올라타는 130만원대가 매수 타이밍이란 걸 몰라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 주식시장 안 좋다고 난리 치니까. 그죠? 그런데 기관 외국인 서서서 사들어옵니다. 다 분석 방송에 다 있어요. 기관 외국인 사들어온 거다 보여드립니다, 그때. 그리고 오르고 오를 만큼 꼭대기 280만원에 가면, 100만원에서 280만원이면 1.8배 올랐는데, 기관 외국인 안팔것 같아요? 200만원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개인들 몫입니다, 다. 죄송합니다. 왜? 아, 삼성전자 연일 신고가를 가고, 어쩌고저쩌고, 앞으로 비전이 있고 없고, 300만원 가네, 얼마 가네. 샀어요. 270만원에.
10만 원 정도 올라가 좋아 죽어요. 예야 막 삼성전자 얼마 간대 박살나 안 팔아. 추세가 꺾여가지고 맛이 간다는 걸 몰라요. 닥터K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야 될 타임, 팔아야 될 타임. 이제는 사자고 그러잖아. 다시 돌려내는 과정이 왔거든. 그죠?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도 이 구간에서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반복되는 건데 진짜 중요하니까 이것만 딱 반복하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과 하지 말아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인실님이 서울까지 올 정도로 열정적으로 공부하니까 맞추겠지. 주식을 해야 될 구간은 동그라미일까요? 네모일까요? 제가 문제 냅니다. 여러분들도 내야 돼요.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 주식을 해야 되는 구간은 동그라미다. 1번. 동그라미 구간에서 주식해야 된다. 큰 맥락입니다. 큰 맥락. 아니야. 파란 데서 해야 돼. 사각형 파란 데서 해야 돼. 2번. 자, 18분 보고 계시네. 남겨보십시오.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똑같아.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쉬운 오류. 우량한 회사니까 적당히 사놓으면 되겠지. 되기는 뭐가 되냐 말이죠. 안 된다는 거 아까 봤죠? 현대차가 나쁜 회사입니까? 그죠? 안 된다는 거 봤어. 분명히 먹은 거 절반 다 토해내고. 요새는 조금 페이크 치도 잘 안 속네. 맨날 동그라미 사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여러분들 무시한 겁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네다섯 분 말고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18분 보고 계신데 사람들 너무 무시했나? 죄송합니다. 이제 바꿉니다. 페이크 치려고 일부러 했는데 안 속네 이제. 야, 원래대로 해야 되니까 일관성 있어야 돼 사람이. 주식은 이런 동그라미 구간에서 해야지. 여기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약간 우상향을 돌았었으니까 네모 구간에서 하면 안 돼요. 주식은 똑같은 회사라 해도 이제 할 수 있다고 딱 이야기하잖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닥터K는 여러분들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왜 어려운 줄 알아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돈만 벌라 하니까 도둑놈 심보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공부는 1도 안 하고 그죠? 돈만 많이 벌고 싶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였고요. 이런 구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니까 왜 안 되는가 하면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 추세라는 것도 모르고 잘 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 벌어요? 돈을 못 벌지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주식하지 마라. 주식하면 다 망한다. 망하게 본인이 해놓고 주식하지 말아면 안 돼.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안 되면 인실님 공부 앞으로 5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자식들한테 주식하지 말아세요. 안 될 리가 없을걸요. 지금 불어서 슬슬슬 나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공부하고 원칙대로 하니까 불어서 나고 있으니까 이대로 잘 유지하면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한글로 쳐보십시오. 내가 자식한테 주식 말리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공부를 하고 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공부를 안 하고 공부는 일도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놀고 댕기고 해놔놓고 돈 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돼요. 무의도시가 안 돼. 와 공부해서 경로당에 강의하러 가실 거라고. 와 아니 비전이 대단하셔. 그냥 이거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아줌마가 아니야. 와 그쵸? 와 그냥 아줌마가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와 멋집니다. 진짜로 그런 꿈을 가지고 내 나이가 50몇인데 내가 뭐 될까? 그런 생각 쓰레기통 집에 던져버리십시오. 밖에 베란다 20층 아파트에서 던져버리십시오. 밖으로
난 될까? 이런 의구심 다 밖에 던져버리려니까 무조건 된다. 해낸다. 20년 후에 멋진 할머니, 사면 사는 족족, 올라가는 나도 매직이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반드시 될 겁니다. 조건 있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조건. 그리고 나도 재능 기부 닥터K처럼 내 니 눈 딱 하면서 경로당가 강의도 하고 싶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노후에 힘들게, 물론 평생 고생했는데 내가 공부할 때는 조금 힘들었지만 주식 공부 나중에 노후에 나 좀 즐기면서 살 거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가 달라. 조금 괜찮은 위치에 있었다고 본인도 이야기하셨잖아. 길게는 이야기 안 해줘가 잘 모르지만 역시 좀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아이고 아이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원래 저는 그런 거 믿어요. 그런 이야기, 제가 하는 그런 이야기 할 때 웃기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하고,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해낼 거야 진짜야, 와 멋지네 나도 그렇게 같이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5년 후 10년 후 반드시 달라져 있습니다. 위치가 반드시 달라져 있어. 그거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주위에서 그 많은 반대 무릅쓰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집 다 날려먹고 가산 다 탕진하고 주위 가족들한테 엄청난 PAP고 인간 취급 못 받고 제가 몇 년간 지나왔습니다. 제법 살았는데 고시원 전전하고 그죠? 그래도 대접받다가 최하의 인생으로 꼬꾸라져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아픔도 있고 누구보다 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 많아요. 해낼 겁니다. 해낼 거고요. 이거는 동그라미 쳐놓으면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겠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습니다. 나는 해낸다 라고 나는 자신을 딱 제 자신 믿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아 반드시 저 혼자만의 이익을 꼭 차리진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영광 돌립니다. 우량한 종목이라고 무조건 중장기 하면 수익 나는 게 아니다. 좀 전에 좀 울컥했는데요. 좀 울컥합니다. 지나간 생각 날들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죠? 이거 우리 가족들 욕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 집에 가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게
제 잘못이거든요. 그죠? 워낙 피해를 입히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전화 안 받고 저 피했어요. 집에 가면 문 안 열어주고 가라 그랬습니다. 워낙 피해를 입히니까. 그죠? 근데 이제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다 말아먹은 놈이 뭐 니한테 배울 거 있다더나. 되게 그 까는 거 말고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다 많이 회복했으니까 실패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도움이 된다고 저한테 편지도 보내주시고, 물론 제가 좀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고맙다고 인사 많이 하네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이제 보여드렸어요. 이제 저 큰 꿈으로 사업적으로 할 겁니다 이러면서 보여드렸어요. 그죠? 이제 무시 안 하죠. 그죠? 약 좀 팔래. 우량한 종목이라고 무조건 중장기하면 되는 거 아니다. 사야 할 때, 팔아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 그죠? 엄마한테 갈 거예요. 서울에서 산 목걸이 브로치. 얼마 안 되지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 되게 힘들 때 세상에 대한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살기도 싫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인실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겨내고 나니까 너무 단단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인격적으로도 훨씬 더 성숙해졌고요. 더 겸손해졌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진짜입니다. 아시는 분 좀 아시니까 저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해요. 그죠? 차 47대짜리 회사 갖고 있습니다. 물론 넘버원은 따로 있지만 제가 장남이면 뭐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되게 거만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목이 약간 힘들어갈 듯 말 듯 했어요. 꿀리진 않았어. 그랬는데 그죠? 개 망해보니까 자세가 엄청 달라졌습니다. 사람 절대 안 깔봐요. 옛날엔 약간 그런 거 있었어. 많이는 아닌데 레벨이 다르다도 약간 생각해봤고, 그죠? 건방지게. 이제는 안 그래요. 아주 낮은 자세로 사람을 바라보는 자세를 아주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도 많이 생겼고요. 인간 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까 종교적인 이야기인데 하느님이 좀 인간 되라고 한번 밑으로 한 꼬꼬라 떨였다. 더 큰 인간 되라고, 더 큰. 그죠? 더 많은 사람들하고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큰 인간이 되려면 너는 좀 더 성숙해져야 되겠네 하고, 그죠?
이젠 겁나는 거 1도 없어요. 겁나는 거 1도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힘들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됐어. 거의 하나 딱 남아있는데 임금 협상 남아있는데요. 그것도 웬만큼 될것 같아. 그죠? 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 가지고 했거든. 비록 한 며칠 누워있었지만 엄청난 일이 좀 있었거든요. 회사 경영에. 그래서 와, 좌절 되게 했었어요. 와, 힘든데. 그랬는데 잘 풀렸어요. 해냈어요. 그죠? 이번 것도 해결되면 이제 회사 일도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새롭게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오픈했습니다. 가면 돼요. 여러분들하고 가열차게 갈 겁니다. 아, 말로는 여러분들이 안 믿어줘요, 사람들이. 제가 암만 여러분들한테 말로, 여러분 저 믿어보십시오. 저 괜찮게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저 믿으세요. 저 괜찮지 않나요? 100번 이야기하면 믿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믿어요, 그냥은. 멍청한 사람 믿겠지. 혹하는 사람들. 그죠? 눈으로 보여줘야만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눈으로 확인한 믿음은 쉽게 안 져버린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와, 재밌게 웃기도 하고 또 울컥해서 눈물도 흘리기도 했는데 그게 사람이지. 그죠? 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죠? 지나간 그런 아픈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수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로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성공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가요. 아시겠죠? 반드시 할 겁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칠게요.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와우, 기분 좋네. 난 할 거야, 해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고 주말간에도 공부 좀 하십시오. 그죠? 나들이 좀 갔다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밑받침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만 저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구독 안 눌렀던 구독 눌러주시고요. 닥터K도 주말, 새벽,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으로 갈 때까지. I'm Dr. K, yo!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